발, 발 밀면서 이렇게 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발 버리면서 이렇게 잡고. No. 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네, 저는 허정입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가 기술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중동역에, 부천 중동역에 비에지 뉴스입니다. 찾아주십시오. 제가 놀러 왔습니다. 자, 여기 오늘 제가 알려드릴 기술은 이제 라쏘가 돼서 라쏘 건발을 상대방이 치우려 할 때 바리에이션을 가르쳐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쏘 가드를 만들어야겠죠. 라쏘 가드는 여러 가지 셋업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알려드리면, 우선은 훅 그립을 잡으십니다. 이렇게 잡고 그다음 가드를 풀어서 엉덩이 틀어서 틈 사이로 무릎 넣어주고 딱 반대로 틀어서 무릎 넣어주고 딱 이렇게 신가드 상황을 만든 상태에서 엉덩이를 한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골반 밟은 발은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발을 뺀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걸어서 원래대로 딱 돌아오시면 라쏘 가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고 가드 풀어서 옆으로 하나 걸고 반대로 둘 걸고 뒤로 좀 빠져서 한쪽 방향 엉덩이 빼고 발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 돌아서 겨드랑이고 깊게. 그 다음에 여기 잡은 손은 내 손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상대방이 쉽게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은 손은 되도록이면 내 옆구리에 밀착이 될 수 있게 쭉 당겨주시면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몸을 원래대로 잘 돌리면 라쏘 가드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 기술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다룬 몇 가지가 있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긴가 이쪽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못 띄울 수도 있어요. 기술적 문제로 인해. 자, 근데 라쏘 가드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잘 빼냐면, 자, 라쏘를 걸면 상대방이 다리를 들어서 무릎으로 이렇게 빼서 이 다리를 치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라쏘 가드 빠져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접어지죠. 이때 지금 이 기술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라쏘를 걸고 상대방이 이걸 빼려 할 때 빠지면서 이 다리가 상대방 발 밑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스파이더. 그 다음에 이 다리를 쭉 밀어주면서 이 다리를 뒤틀어 줘.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쓰러지거든요. 그때 이 다리를 버리면서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트라이앵글 포지션을 걸고 상대방이 고개를 숙이려 할 때 목 쪽에다가 이렇게 발을 걸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을 들어주면 안바가 이렇게 반대로 걸리게 되겠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들어서 라쏘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풀면 풀어서 스타에서 발 밀면서 이렇게 들어주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 발 버리면서 이렇게 잡고 상대방이 들려고 할 때 이렇게 입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오모플라타 꺾기로 바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풀 때 근데 상대방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 바꿔잡으시고 이발 바닥 찍으시고 엉덩이 위치 바꾸면서 반동으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발은 상대방 반대 방향 저쪽으로, 그 다음에 옆에 잡아서 오모플라타로 상대방 제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라쏘 상대방이 빨리 뺄 때 하나 둘 발 바꿔서 반동으로 일어나고 발은 반대로 이 상태에서 간혹가다가 오모플라타 걸렸을 때 좀 한번 볼까요? 걸렸을 때 상대방이 앞구르기를 해서 도망가려는 상대 있거든요. 앞구르기를 하려고 하면 자 보세요. 상대한테 등지면서 따라가시면 돼요. 굴러가면 굴러갈 때 돌아서 이렇게 마운트를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깔고 밑에 오프라트 걸렸는데 상대방이 눌러놓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중동역 TNG 주식소에서 장소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네, 제가 썼습니다. 중동역 BNG 주짓수에서 라스오가드 바리에이션을 가르쳐드려봤습니다. 연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서범TV의 박서범이었습니다. 네,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